칠리섭 소장이 포착한 이슈는 뭘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생물보안법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국내 기업들의 반사 이익이 기대됩니다. 여기에 제약 바이오주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힘을 받으면서 산업 전반적인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 수출, FDA 재심사, 독점 판매 계약 등 호재거리가 잇따라 들려오면서 바이오주들의 매기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꼭 챙겨야 할 바이오주들의 모멘텀 또 뭐가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삼성전자 덕에 반도체도 좋았지만 사실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약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면 제약바이오가 상승률이 꽤나 좋았어요. 저는 어제 지난주에 시장 이렇게 보니까 옛날 시장 떠오르더라고요. 삼성전자를 선두로 해서 반도체 가고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가면서 제약바이오 끌어가는 그런 시장 약간 재현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이 많이 화가 나셔서 그때 공매도에 대응하신다고 그쵸? 하시면서 사실 코스닥에서 그 저기 뱀의 머리를 하기 싫으셨던 거죠. 다 이전을 해버렸고 지금은 그런 구도가 펼쳐지기보다는 다른 류에서 펼쳐지고 있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셀트리온이 이제 CMO, CDMO로 시작해서 바이오 시밀러까지 최근에 램시마 SCC로 바이오 신약업체까지 발돋움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순간이 가장 뜨거웠었고 그쵸. 지금은 셀트리온이 주인공이 아닌 그쵸, 상태에서 그쵸. 주인공이 바뀌어버렸죠. 바뀌었죠. 플랫폼 기술 수출하는 업체로 바뀌었어요. 알테오젠, 리가켐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같은 업체들도 주도를 하고 신약 개발을 계속 노리는 HLB. 이렇게 쌍두마차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뭐 셀트리온이 주도했던 그때와의 어떤 강도는 비슷한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지금 강도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내실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봐왔던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가장 모습이 갖춰진 상태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솔직히 너무 테마기가 그쵸. 심해가지고 기대감이었죠. 맨날 기대감. 기대감, 그렇죠.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갖는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기업들이 그 투자자한테 기대감을 심어줘서 같이 발전하려고 심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가 조작을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부양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지금 사실 수사 들어간 거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지나고 보니까 뉴스에 이제 그 주변부에 있어가지고 잘 안, 눈에 안 띌 뿐이지 우리 코로나 때만 돌아가도 그쵸. 주가 조작 사태가 사실 네, 엄청나게 그쵸. 많았는데 그쵸. 그 당시에는 그걸 얘기하면 왜 잘 열심히 임상하고 있는 회사를 뭐 욕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아무 말을 못했던 거예요. 지금 뭐 뉴스 검색해보세요. 전부 수사 들어갔습니다. 그쵸. 그런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다들 긴가민가했죠. 이거 제약배우 솔직히 나 손대서 너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손 대신 분도 큰 피해를 보고 나오고. 근데 이제는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 조건이 갖춰졌다는 겁니까? 그렇죠. 다 털어내고 좀 알짜들만 남아가지고 실제 재무제표에 실적이 찍히고 있는 업체들만 가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진지한 흐름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거 내용 잠깐만 말해보면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코스피 기준으로 올해 1분기 매출 총이익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1, 2위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대형 제약사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네네. 사실 분류하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바이오 쪽으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한미약품부터 나오거든요. 3위가 한미약품이 2,265억 원. 매출 총이익이라는 매출에서 그 저기 매출 원가만 뺀 거예요. 대웅제약이 1,710억 원, 유한양이 1,345억 원. 이렇게 바이오까지 끼면 요게 5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외 매출이 요즘에 중요한 해외 매출로 그쵸. 한번 구별을 해보려면 이것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9,135억 원으로 1위고요. 셀트리온이 4,839억 원으로 2위입니다. 이게 또 바이오니까 빼고 1위는 또 한미약품이에요. 한미약품이 1,756억 원. 그리고 SK바이오팜이 1,080억 원, 유한양행이 854억 원.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올해 1분기 매출 총익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해외 매출 비중 이런 걸로 했을 때 유한양행은 제약 바이오를 다 통틀어도 항상 5대에 꼽히는 탑급이네요. 예, 우리나라의 그 네노라는 그 기업이고 한미약품이 제약사 중에는 지금 매출 총익이라고 이해하라던가 지금 요 지금 그 해외 매출 비중이 1위로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주가는 지금 유한양이 훨씬 더 좋아요. 그쵸. 한미약품은 가지를 못하고 있어서 또 아까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테스를 찍었는데 왜 유진테크만큼 못 가? 난 한미약품 똑같은 걸 찍었는데 왜 유한양만큼 못 가? 네. 지금 이런 일이 사실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어쨌든 그 어느 때보다 조건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안정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주가도 올라가고 있다. 좋은 상황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좀 체크해보고 하나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시죠.
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개별 이슈로 급등하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코스피와 코스닥 20위권 안에 있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5가지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전일 보합권에서 마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조가 넘는 대형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주 80만 원대로 주가가 레벨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5거래일 연속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이에 발맞춰서 지금 주가가 한 단계 뛰어오른 다음에 지금 주가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시세를 연일 분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수요일장에는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고요. 일주일간 무려 주가가 50%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FDA의 재승인 심사를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모멘텀으로 다시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테르가제에 대한 국내 허가 승인 공시가 나왔습니다. 전일에도 8%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저점을 딛고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코스닥 바이오 대장주 역할을 오늘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으로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삼성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전일 8%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요. 리가칸 바이오도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속에 연일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거래 8만 원석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시가총액도 14위에서 12위로 두 계단 오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그런데 가는 종목은 갑니다만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으면서 종목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종목들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은 좋습니다. 그러면 실리스터 소장은 어떤 종목을 고르실지 실적도 받쳐주고 있는데 성장성도 같이 겸비된 그런 대형주를 하나 보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아까 사실 살짝 유한양에 좀 폭스 둬서 얘기를 했죠. 그 유한양행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장기 투자는 안 된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워렌 버핏이와도 안 된다. 그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없어서 그러는데 네네. 지금 뭐 손에 꼽을 만한 게 삼성전자, 유한양행, 그리고 현대차, 한국기업평가, SK가스 이런 게 지금까지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서 지금도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한 몇 안 되는 기업이에요. 이런 것들은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오시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적어야겠네요. 그거. 예,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네.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이 됐는데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몇 개 안 남았고요. 유한양행이 그래서 평생 상승을 하고 있었으니 뭐 앞으로 그런다는 100% 보장 없으나 확률적으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뭐 타이밍을 재지 않고 들어갔었더라도 결국에 수익이 나 있다.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고 기본적으로. 요즘에 이슈를 떠나서도 그런 거죠. 그런 그렇죠. 특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유빅스 테라퓨틱스라는 그 업체에 전립선암 치료제 후보물질 UBX103 요거를 기술 도입했어요. 네. 그래서 유한양행이 이 지금 유빅스 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UBX103을 조금 더 다듬어가지고 이제 대형 제약사에 수출을 하는 이런 거를 또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유한양행이 유빅스 테라퓨틱스에 계약금 50억 원을 줬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개발 및 판매되는 동안 이제 마일스톤을 포함해서 1,500억 원 정액 기술료 계약을 맺었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 대해서 팔리면 이제 또 로열티를 지불하겠죠. 그렇죠. 이게 어디서 받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플래시백 해보면 큰 성공이 하나 있었죠. 알려드렸던. 오스코텍을 거쳐서 얀센에 가서 렉라자와 얀센의 아비만타밤에 지금 합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지금 부셔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런 역할인 거죠. 유한양이. 뭐 요즘에 춤이나 노래를 잘하는 연습생들은 많은데 그 연습생들이 돈이 없어서 더 이상 키우기가 어려운 영세 기획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키워주는 중형 기획사 역할을 하는 거죠. 유한양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바이오텍에서 돈이 없어서 기술 개발하다가 무너지는 회사들 많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요 기술 특수한 기술들을 될 것 같은 기술들을 싹이 좋은 기술들을 수입해가지고 조금 공정 제어를 통해서 다듬은 다음에 그거를 임상 이상이나 뭐 진행을 더 시켜가지고 그거를 기술 이전을 해서 또 하는 거죠. 기술 이전을 했다가 기술 이전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양이 이런 사례들을 지금 정착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중간에 무너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임상 동물 시험에서 임상 일상 인간 단계로 넘어가는 것만 해도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상장에서 빵 터뜨렸다고 하더라도 수리소문 없이 이렇게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적자가 나면서 상장 폐지되는 바이오 택들이 수두룩해요. 그쵸. 그런 것들을 다 유한양행이
지금 구출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케어해 주는 예, 그렇죠. 새로운 기술로 개발을 해서 세계적인 회사에 수출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껌껌이 쌓이면 이 수입한 업체의 기술 이전료를 주더라도 유한양행은 그 위에 수출한 거에서 또 더 많은 돈을 받아서 상세를 해서 이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주에 또 한번 급등세가 나왔어요. 수급이 쏠리면서 한번 유한양행이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신리석 소장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식 와이프 파트너분님께서 생각하신 제약바이오 하나 골라주시죠. 네,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 네, 골라봤고요. 네. 아무래도 대형 제약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 시점에서 시장에 좀 이슈거리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네. 최근에 SK그룹 쪽에서 이제 세판짜기 하겠다 이야기가 한번 나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바이오 좀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걱정도 있었어요. 네, 그랬었는데 이제 SK 쪽에서는 딱 그 선을 그었더라고요. 바이오는 여전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또 네. 사업적으로 겹치는 분야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SK 팜테크 같은 경우에는 CDMO랑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 네, CGT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 분야를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좀 더 이제 사업을 추가 확장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겹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걸 사업품을 축소하는 게 아니냐 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사업 규모를 더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너네 적자 보고 있는데 무슨 투자냐 하고 그러니까요.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코로나 특수 끝나고 나서부터는 매출액이 좀 많이 급감한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타개하느냐가 중요한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쪽에서 얘기를 하길 투자를 줄이면 사실 내년이라도 당장이라도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투자를 단행하겠다라고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독일과 미국 쪽 시장을 좀 선점해 나가고 생산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독일 쪽 기업을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CDMO 쪽에서는 RGT 바이오로지카와의 또 이제 협업 시너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인수 자금이 한 거의 3,000억대 정도 들었는데 현금 곳간이 아직은 널널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SKBS 3.0 성장 전략도 지금 현재 가속화하고 네.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도약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시점이 지금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꼽아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최태원 회장도 최근에 미국 가는데 뭐 AI 쪽에 집중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처음으로 바이오 쪽 공장을 방문했다고 하니까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SK가 바이오는 놓지 않겠다라는 사인이 있었으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 레이더로 한번 포착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